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통업체들의 호실적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월마트와 타깃이 부진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인플레이션과 소비 위축 우려를 키웠는데요. 다행히도 간밤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은 좋았습니다. 먼저 백화점 메이시스는 1분기 매출은 약 53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1.08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의 0.82달러를 상회를 했고요. 여기에 올해 수익 전망치도 상향 조정하면서 간밤 주가는 19% 급등 마감했습니다. 또 미국판 다이소로 불리는 달러트리도 1분기 순이익이 5억 3,640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3억 7천만 달러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1분기에 평균 상품 가격을 1.25달러대로 높이면서 마진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간밤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탔는데요. 유통업체 내에서도 또 마트와 백화점의 실적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국내 상황도 비슷한 모습인데 이런 내용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테슬라 주주들로부터 늦장 공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트위터 지분 매수 사실을 늦게 공시했다는 것인데요. 트위터 주주들은 소장에서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공개를 미루면서 시장 조작에 가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3월 14일 트위터의 지분 약 5% 매수한 사실을 열흘이 훌쩍 넘은 4월 4일에 공시를 했는데요. 규정에 따르면 특정 기업의 지분 5% 이상을 취득할 경우에는 열흘 내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가 트위터의 주식을 인위적으로 싼 값에 사들여 1억 5,600만 달러의 이득을 봤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한편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담보, 주식 담보 대출 없이 트위터의 인수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새로운 자금 조달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들이 또 두 기업 주가에 미친 영향들이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경기 침체기에 제약주를 사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경기 침체기 방어 옵션으로 제약과 또 생명공학 관련주를 매입하라는 조언인데요. 그동안 이 해당 섹터들이 경기 불황 속에서 마진을 유지하고 매출을 늘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의 연구 결과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대형 바이오 기술 기업들은 매 분기 플러스 성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헬스케어 섹터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관련주들 주가 흐름도 좋은 모습인데 모건 스탠리가 탑픽으로 제시한 일라이 릴리는 올해 들어서만 10% 넘게 상승을 했고요. 제약사 머크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 들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흐름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주 엑소모빌의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S&P 시가총액 12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26위권에서 이제는 10위권 진입을 코앞에 둔 것인데요. 전쟁과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을 받아서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60% 폭등했고 시가총액이 4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반대로 비대면 최대 수혜주 줌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바뀌면서 굉장히 순위가 크게 밀려난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에너지주들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다만 밸류에이션과 자산 가치를 고려해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